정상 끊었고요. 자, 베르니가 휴전 요청이 왔고요. 저 잡아버립니다. 저 그 요즘에 한 3시간 내외에 걸리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한 3시간, 쉬운 거는 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캠페인들은 작은 캠페인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 자, 로마군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배치해 둡니다. 턴넘입니다. 아르베르니아와 카드루키가 전쟁을 벌인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예, 대구 안 와요. 씨발 좆됐다. 로드 하자. 좆됐다. 톨로사의 군대가 뭐 저렇게 많아. 태군은 지금 맑아. 아씨, 엘린베리스를 내가 점거하기 전에 내가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쟤는 드루팅 콘으로 보내고, 자, 아바리 콘으로 갑니다. 아바리 콘 점유하고요. 아르베르니 망했고,
Come then, speak. 공부의 끝이나 끝이 어디냐? 이건 한번 로드 할게요. 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네. 막을 수가 없고. 아, 저 못 막는데 이걸 어떻게 되지? 일단은 얘를 그 내가 한번 군대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내봤는데 일단 이 강행군으로 보내지 말고요. 톨로사에 있는 부대를 내가 다 아직 멜린베리스로 오는데. Supplies.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할까? 자격증 공부는 끝이 있어. Retreat. 그럴 수 있겠다 그래. Baking camp. Sunja의 제일 첫 마디가 군 자활 하기 학 불가 이이. 야였나? 근데 학문은 공부는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인데. 제일 첫 말이, 제일 첫 문장이 이겁니다. 군자가 말하기를 학문은 그만둘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아쿠아 타르벨리카이는 주둔군이 없어가지고 먹힌 것 같죠. Do not attempt to sweeten truth. 이 새끼는 또 무슨 배짱으로 이 휴전 안 해주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 십새끼 왜 북쪽으로 하고 지랄이야. Ready for battle. 저렇게 그 튀는 새끼들이 있어. 왜 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고의적으로 이제 유저를 엿먹이려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새끼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군단이 이 사거리 안 들어왔었으면은 이 턴에 쟤를 못 잡았어. 그럼 쟤는 이 북쪽으로 와서 또 깽판 칠 거 아니에요. 쌍놈의 새끼들이 일부러 게임을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런 거 보면 똑같으니까. 저게 무슨 고증이야 씨발. 로마 북방 민족이야? 자, 얘는 세고 두둠 칩니다. 해방시켜버리고요. 속국으로 전 이렇게 불리고 머리를 굴려보죠. 고 에포나, watch over this traveler. 자, 이렇게 물리고. Warriors, all. Ready for orders. I am the knife.
Ready for battle. 자, 턴 넘기죠.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 얘네는 이겨버렸네. 1대1로 붙었는데 이겨버렸네. 자, 로마는 엘린베리스군요. 엘린베리스를 달아냈고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한번 붙어버릴까? 지금 여기 요두 군단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군단이 다 빈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네 군단이 모이고 이 새끼들이 와봤자 뭐 못하겠지. 그러면 네 군단이면 할만한 싸움인데. 자, 볼카에 독립시켰고. Sit, friend. 예, 그렇다고 하자. 예, 볼카이를 독립시켰고요. 쟤는 빈 치고. 자, 빈의 또 한 군단 처리하고요. 이쪽으로 안 와서 다행이다. 내 토리쿰을 일부러 독립시켜놨는데 저게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 자, 다음 이 북쪽에 있는 두 군단은 어디로 할까요? 로다죠. 자, 얘를 브루디갈라로 보내고, 자, 요렇게 올림 내립니다. 요렇게 하죠 뭐. 아네 씹새끼야. 자, 로마가 휴전 요청했는데 제가 안 받았고요.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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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라.
매복 걸려라. 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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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복. 그렇지 매복. 소티움은 먹혔습니다. 젤로몬군 몇치 잡았습니다. 젤린 베리스 먹고요.
for battle. 얘들은 옥토드는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먹겠죠? 둘이 가면. 자, 여기 두고 요원질 때문이구나. 다시 어치고요. 저 얘는 트리콤으로 가죠. 전농입니다.
자, 빈의 반란 터졌고요. 아살리아 치고요. 빡빡이네요. 자, 베르켈룸으로 왔고요. 이탈리아 첫 거점이죠. 발란은 세고 두둠에 터졌고
메들란 먹고요. 쟤는 초리콤으로 갑니다. 참 이 새끼도 아직 살아있었죠? 제 나이 까먹고 있었네? 자, 새거 주놈에 또 반란 터졌구요. 이러면 함대가 저게 괴밀이 안 되죠. 저렇게 하지 맙시다. 과정에 로마군 잔당은 옥토 드론을 포위했습니다. 아이씨, 귀찮게 정말. 되게 나대네, 새끼들.
Our general is under attack.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The enemy general is dead.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귀족기 맞아요. 정말 세네요. 쟤는 망했죠. 아, 저 씨발 쪽발이 같은 새끼들. 얘만 남았죠 이제. 가지가지 않아요? 가지가지 정말. 아 얘도 남아있었지. 자, 로마 놈들 망했고요. 없죠. 아, 끝났네. 자, 그 반란 진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얘들 망한 거는 없지 뭐. 다음 턴에 인수불의 반란 터지겠네.
저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마디오 마트라키, 마디오 마트리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륙에 있을수록 보통 어려운데 마디오 마트리키는 변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무튼 변방으로서 이점은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켈트족이고요. 그 다음에 벨가에 부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르비아하고 같은 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 같습니다. 자, 66턴이고요. 기원전 56년입니다. 자, 132번 전투이고 그 중에 5번이 직접 전투였습니다. 수동 전투. 마이너 백션이니까 목표는 없고요. 자, 수지는 2200원 정도 흑자입니다. 이건 재미로 한번 보시고요. 보통 세율이고 최대로 올리면 12,000원, 최저로 내리면은 7,700원 적자네요. 자, 외교지도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요. 기술은 뭐 늘 똑같지만은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쪽 기술들은, 파란색 기술들은 다 이제 돈 드는 기술이니까 주의해서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이 제일 높은 지역은 이레모리카네요. 아레모리카, 아레모리카. 그러니까 브르타뉴, 지금의 브르타뉴 지방. 루테티아, 실바, 카르보나리아, 나르보네시스, 픽타비스, 아르디나, 실바, 브리타니아, 세노니, 아케타니아, 게르고비아, 르구드넨시스, 게리마니아, 임페리오르, 실바, 니그라, 막시마, 세콰노룸, 헬베티아, 트란셀피나, 리구리아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순서대로. 자, 이거는 전략지도. 공공질서가 참 안좋죠. 테크한 보죠. 자, 1티어에 켈트 전사대하고 창영재단이 있고요. 2티어에 게릴라 검병단, 나체 장병도 있고, 3티어에 맹렬한 검사단, 4티어에 서약병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있네. 나체 전사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티어짜리는 뭐 0티어짜리는 의미가 없고. 자, 기병, 경기병 있고요. 3티어에 위대한 기마대라고 있고, 4티어에 귀족 기마대 있습니다. 자, 메디오 마트리키는요, 여기 디보드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디보드론. 지금의 퀘룬이었나? 매치였나? 매치였을걸 아마. 아무튼 디보드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북쪽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디보드론이거든. 북쪽에 이제 트레베리가 있고 동쪽에는 네메테스인가? 아무튼 게르만족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기오네스, 여기는 이제 수에비가 있죠. 서쪽에는 레미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트레베리를 먼저 조지시거나 아니면 네메테스를 조지시거나 해서 동쪽 지역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게르마니아는 우리랑 휴전이 안 되니까. 게르만 놈들은 나치 놈들, 2차 대전 때 나치들을 잡아 죽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에 이제 우브르지스가 가장 끝거점이고 이제 수에비의 수도인데 우브르지스를 먹는 거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시고 초반을 진행하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이제 레미랑은 싸우지 마시고 서쪽으로는 진행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브르지스를 먹고 이 남쪽까지 와서 이제 라우리키, 라우리콘까지 먹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시는 게 좋습니다. 헬비티안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랑 접경하면 좋고요. 로마랑은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초반에는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싸우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그 어디에요, 트리쿰의 툴링기 쪽을 부활시켜서 계속 이제 방패막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놔두면은 힘들어요. 로마군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요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 대충 이제 요 부분까지 먹으면 이제 대부분 아마
그 5단계까지 올라갈 거고, 아 최대 단계까지 올라갈 거고 지배권이. 그러면 이제 로마의 지원군 이벤트가 뜰 겁니다. 초반이 많이 가난합니다. 동북 지역이 원래 좀 많이 가난해요. 그래서 초반을 버텨내고 서쪽으로 와서 이제 대충 이제 브루타니우 지역까지 먹으면은 정리가 될, 그 재정이 조금씩 이제 남을 텐데 그때까지 잘 버티는 게 관건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메디오 마트리키였고요. 메디오 마트리키. 자, 그다음 모린이네. 모린이, 파리시, 레미, 스웨시오네스, 만두비, 에브로네스, 네메테스. 네메테스는 게르만이잖아. 자, 요런데 아직 많이 남았네. 자, 이번 팩파일까지 하고는 아마 로마2는 한동안 쉴 거예요. 이, 아마 아니면 이 캠페인을 좀 쉬든지 좀 진절머리가 나네 이제. 자. 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